네, 다시 터치스크린으로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19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명암이 어떻게 엇갈릴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연 앵커 전해주시죠. 네, 이번 19대 총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과연 어떤 당이 원내제 1당을 차지할 것인가일 텐데요. 선거 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의 우세를 점치는 분석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새누리당이 막판 맹추격을 벌였죠. 지금 현재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떻게 점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17대, 18대 총선 전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18대 총선에서 양당은 번갈아가면서 원내 1당을 차지했는데요. 17대 총선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탄핵 정국이었죠? 그렇습니다. 탄핵 후 폭풍통에 치러져서 열린우리당이 좀 더 우세를 보였었는데요. 18대 총선으로 오면 그림은 이렇게 바뀝니다. 대선 이후 이어서 치러진 총선이어서 그런지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쉽게 원내제 1당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대선에서 이긴 영향이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19대 총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의 지역적 기반이 영남이고 또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승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갈리게 될 텐데요. 네. 그리고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로의 격전지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할 곳입니다. 자, 먼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전체 지역구가 48석이죠? 그렇습니다. 17대 같은 경우 그림을 좀 보여줄까요? 이 노란색으로 표출된 것이 당시 열린우리당이 가져간 지역구인데요. 그러던 것이 18대 총선으로 오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48개 선거구 가운데 40개의 지역구를 한나라당이 가져가면서 그야말로 싹쓸이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여파가 총선까지 연결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48개 지역구에서 40개를 얻었다는 것은 보수 진보 정당을 통틀어서 거의 기록적인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대 총선. 관심 가는 지역구들 몇몇 군데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후보와 새누리당의 홍사덕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그리고 영등포 을로 가볼까요?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죠.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와 민주당 대변인 심경민 후보가 맞붙습니다. 노원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운동 말미에 막말 파문이 터졌던 민주통합당의 김용애 후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이 전략 승부처로 떠오른 곳입니다. 낙동강 벨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 어떤 지역구인지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주변에 북강서 갑을, 부산진 갑을, 부산 사하갑을, 그리고 사상구, 금정구, 경남의 김해을과 양산까지 이렇게 10곳의 지역구를 이번에 새로이 민주통합당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낙동강 벨트라고 합니다. 관심 가는 지역구들 좀 살펴드리면 먼저 사상구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 아닌가 싶은데요. 네, 선거 초반부터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을입니다. 영남권 유일의 민주통합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인데요. 조경태 의원. 예,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안준태 후보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김해을 가볼까요? 이른바 봉하마을이 있는 그렇습니다. 김해을입니다. 예, 친노계의 성지라고 불리는 봉하마을에 민주통합당의 김경수 후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태호 후보가 맞붙습니다. 충청당의 운명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충청당 같은 경우는 17대에 비해서 18대에 이회창 대표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름도 자유선진당으로 바꾸면서 충청도의 새 바람을 불러왔는데요. 이번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반짝반짝 거리는 곳이 관심 지역구인데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당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심대편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요. 이해찬 후보는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버텨왔는데 결국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막판에 출마 선언을 하고
여론조사는 예찬 후보가 좀 앞서는 쪽으로 계속 진행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심대평 후보의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라는 네.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진보당 원내 교섭단체의 꿈을 이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당시 17대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후원을 국회로 들여보내면서 선전을 했는데요. 과연 2004년 총선의 영광을 19대 총선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두 당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그렇습니다. 뭉치게 된 그런 정당을 예, 얘기하는 겁니다. 건데요. 자, 관심 가는 지역구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타 정치인들을 대거 전면에 포진시키면서 세몰이에 나섰는데요. 먼저 고향 덕양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직접 출마를 하는데요. 네. 손봉규 후보와 재대결을 펼치지요. 그리고 노원병입니다. 또 하나의 스타 정치인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후보가 허준현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관악을 같은 경우는요. 이정희 후보의 사퇴 반사이익을 네. 과연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후보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것이요. 순천 곡성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최루탄. 예, 맞습니다. 한미 FTA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려서 화제를 모았던 분인데요.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후보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과연 20명의 의원을 배출을 해서 다시 원내 교섭단체의 꿈을 이룰 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신당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 생각 상당히 호기롭게 출발을 했지만 상황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서초갑에 국민 생각 대표 박세일 후보가 직접 출마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현역 의원 중에는 전용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 생각에 입당을 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19대 국회에 재입성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를 분산시켜서 단 몇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초접전 격전지에서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소속 변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들이 그야말로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개표 결과 또 그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김성원 앵커가 전해드린 이 관전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개표 방송을 통해서 계속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